냉방 안 틀면 이거 꼭 신어야 돼요. 귀엽죠? 다 틀게요. 이렇게? 네. 뭐,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 그 사람한테도 편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엌이었고 이제 오면 여기 침실이에요. 침실 있고 옷장 있고 그리고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은 소파 공간. 지난 집은 이런 공간이 없어서 제가 무조건 찾을 때 이런 공간이 있어야. 그래서 그거 드디어 봤고 그리고 사진 기억하기 위해서 가족 있고 친구들. 저는 겨울 좋아해서 겨울 같은 것도 많이 입고. 언제부터 모으셨던 거예요? 5, 4년 정도 되었어요. 예. 사실 원래 그냥 문 있었으면 제일 좋을 텐데.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이거 너무 찢어버진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워요. 네. 이것도 행어예요. 오늘의 집? 오늘의 집? 네, 오늘의 집에서 많이 사용했고 쿠팡도 많이 사용했어요. 메이크업 하는 것 있고 그리고 막 로션, 머리카락, 화장도 하고 뭐 머리도 하고. 디오드런트 외국인 필요해요. 다이소가 겨울에 안 팔아요. 근데 겨울에서도 오리감이 나와요. 네, 아니면 아주 소중하게 그냥 사용해요. 아끼고 사용해요. 지난 집에서 샀어요. 그래서 여기 가져왔고 그리고 이거 이 그림은 캐나다 개고향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한 명 저 위에서 이거 주셨어요. 산은 이름이 McCurdy Mountain 라고 해요. 고향에서 되게 유명해요. 이거 Nolorola 라고 하는데 여기 그냥 하고 파리에서도 그냥 롤링, 폼롤러 한 듯이 사용해요. 이거 저는 좀 원래 팔이 좀 차가운 편이라서 집에서 막 냉방 안 틀면 이거 꼭 신어야 돼요. 귀엽죠? 이거 원래 발레 선수들이 신었는 신발인데. 네, 왜냐면 팔이 차가우면 안 돼요. 보니까 오! 저도 잘 사용할 수 있겠네 생각했어요.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요. 추천! 완전! 여기서 이제 보통 작업 컴퓨터. 네, 저는 과외, 온라인 과외, 영어 과외도 하고 저도 그냥 편지 쓰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편지를 할 때 이런 거 놓고 뭐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 그 사람한테도 편지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편지 받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작은 행복을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엄청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냥 좋아? 응, 좋아할 것 같아요. 친구 올 때 항상 비밀 해요. 그래서 여기 중 그래서 여기 하고 그냥 다 해요. 다음이 책꽂이 같은 거? 그래서 이거 되게 옛날 사진 있지만 제 엄마예요. 그냥 너무 마음이 들어서 계속 그냥 어렸을 때 부터 계속 갖고 있었어요. 여기 그냥 자는 것도 있고 저는 인형이 인형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했고 이거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이 친구는 독일에서 샀던 친구예요. 그래서 좀 외로워서 이거 샀고 이 친구는 유럽 여행도 많이 했고 한국, 캐나다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애착 인형이구나. 네. Rolf. R-O-L-F. 왜냐면 독일에서 샀어서 그냥 무조건 독일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 Miss Mew. Miss Mew. 네. 이렇게 해요. 편하게 할 수 있게. 여기 제 소중한 책들이에요. 공책하고 그래서 한국어 같은 공부했던 책들 많이 있고 다른 언어 책도 있고 언어학과 책도 있고 제 최근 했던 공책이에요.
그럴까요? 공부하실수록 좀 어떠세요? 어렵죠. 왜냐면 한자도 많이 나오고 공부할 때 그래서 아니, 글씨를 잘 쓰시는데, 저보다?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이 집에서 원래 설치했던 암막 커튼이었고 옆에 빛이 나와요. 그래서 잘 때마다 항상 여기 베개도 누르고 그리고 항상 잘 때마다 그 아이 마스크 사용해요. 근데 밤에 이 방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잠시만요. 다 끌게요. 오, 이렇게. 네. 분위기 위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다 들으신 거예요, 이거를? 네, 제가 했어요. 슬플 때 되게 잘 사용해요. 그리고 그때도 뭐 양초도 사용하고 음악도 틀고 완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괜찮아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런 거는. 식사하실 때는 여기서. 네, 주로 여기서 먹고 오, 이거는 네. 제 고향 옆에 있는 도시 있고 Jasper. 그리고 여기는 좀 캐나다 dark humor? 이거는 캐나다에서만 살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중요한 곳이죠. 화장실.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에요. 오, 화장실이 길어요, 되게. 긴 편이지만 엄청 추워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막 빨리 샤워해요. 저는 그 세수할 때 무조건 그래서 항상 머리도 묶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항상 사용해요. 그리고 키워요. 그것도 한참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주변에 그런 없이 많이 없어요.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뭐 냉장고 다 있어야 돼요. 그거 없었으면 돼요. 원래 저는 인덕션도 좋아하는데 여기 가스예요. 그 가스 렌지 사용할 때 냄새 좀 있으니까 좀안 좋아요. 근데 나중에 뭐또 이사하면 그거 무조건. 인덕션 있는 곳으로. 에, 그리고 따뜻한 화장실. 전그 프리랜서 모드하고 방송 유튜브 쪽에서 하고 있고 알바로 또 카페에서도 가끔씩도 하고 온라인 과외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거. 거 있어요. 지난 집보다는 훨씬 더 저렴해요. 전 집부터 여기 거의 매일 왔어요. 거의 한 달에 20부터 30만 원 사용했어요. 교통. 집 조금은 비싸지만 그래도 여기 훨씬 더뭐 활동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 이사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제 알바도 근처 있고 막 15분? 걸어서 가는 게 괜찮고 그래서 되게 나쁘지 않아요. 제 단점은 큰 마트 없어요. 아주 큰 마트 없어요. 사실 여기는 제두 번째 선택이었어요. 그첫번 선택은 그냥 입금 내려고 했는데 바로 다른 사람 했어요. 먼저 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부동산이 너무 화났어요. 그 집주인한테 우리 한다고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 살자, 뭐, 위치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공간도 있고, 제 단점은 그냥 좋은 화장실. 저는 좀 그냥 사업 같은 것도 그냥 해보고 싶고, 가능하면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싶고, 한국에서. 그런 거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프리랜서 하는 생활 저한테 진짜 잘 맞아요. 그냥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는 생활 너무 좋아요. 오늘 제집 소개해줘서 그잘 봤으면 좋겠고 나중에 뭐 이사할 때다 혼자 하지 마요. 꼭 다른 친구한테 물어요. 그거 제일 추천해요. 앞으로도 혼자 있어라도 외국인 분들. 다른 사람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완전 혼자 아니에요. 한국 생활 화이팅!